안녕하세요. 생활 코딩 이고잉입니다. 오늘은 헬로월드 두 번째 시간 몽고DB에 대한 그 테크 리뷰를 준비를 했고요. 오늘 섭외한 강사님은 X님입니다. 원래 닉네임도 있고 이름도 있는데 자기를 어느 이름 없는 재하의 고수라고 설명 소개해 달라고 하셔서 X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X님,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X입니다. 왜 X인가요? 제가 사실 되게 그뭐 재하의 고수라고 불러달라고 했지만 실력이 없어갖고 나중에 허접하다고 욕먹을까봐 제가 이름을 밝히지 않기로 했습니다. 생활 코딩은 모든 의도를 다 존중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몽고DB에 대해서 우리가 시작을 할 건데, 우선 몽고DB가 어떤 형태의 소프트웨어인가요? 예, 뭐 쉽게 얘기해서 데이터베이스의 일종이고요. 뭐 데이터베이스는 여러분 다들 잘 알고 계시듯이 데이터들을 관리하는 DBMS라고 하죠.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가운데 일종입니다. 네.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가 이 일반인들한테는 다 노출이 되지 않는 그런 기술이잖아요. HTML이나 자바스크립트는 이제 브라우저에서 실행되니까 사실 일반인들한테 그거 역시도 노출은 안 되지만 어쨌든 또 훨씬 더 쉽게 접할 수 있는 건데 이 데이터베이스는 보통 서버 안에서 깊숙이 사용되고 있는 기술이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웹 서비스 같은 거할 때, 그때 이제 화면에 뿌려지는 어떤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들, 일단 트위터에 있는 그 수많은 그 텍스트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런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형태의 이 소프트웨어에 저장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데이터베이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 몽고DB는 기존에 있었던 그 데이터베이스들이랑 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어떤 형태의 데이터베이스인가요? 일단 이 몽고DB류의 어떤 이런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나온 지 얼마 안된 최신 기술인데 이런 것들을 통칭해서 일반적으로 NoSQL 시스템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NoSQL 시스템이 기존에 이제 우리가 흔히 데이터베이스 그러면 뭐 MySQL, Oracle, 혹은 뭐 MSSQL 이런 것들을 떠올리실 텐데 이제 그런 것들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고 하고요. NoSQL은 그런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하고는 좀 다른, 그러니까 관계형 데이터베이스하고 다르니까 얘도 이제 비관계형 데이터베이스겠죠. 어떤 데이터들이 어떤 집합하고 있는 건 테이블들끼리 서로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통칭하는 것을 NoSQL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NoSQL이나 아니면 기존에 있었던 다른 데이터베이스나 다 데이터베이스라는 카테고리 안에 들어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들인데, 그런데 기존에 있었던 데이터베이스들은 우리가 소위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형태의 그런 형태를 띠고 있는 그런 기술 데이터 소프트웨어들이었는데, 최근에는 이 NoSQL이라는 것이 대두가 되고 있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몽고DB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정리를 되게 잘해주시네요. 그러면 이 몽고DB 이제 NoSQL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으니까, 이 NoSQL에 있는 뭐 저도 아까 이거 시작하기 전에 우리 X님한테 이 NoSQL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미리 전 들어놨는데요. 그 구체적인 문법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은 데이터베이스와의 차이점들을 훨씬 더 깔끔하게 이해할 수가 있겠지만, 그건 뒤쪽에서 헬로월드 실습할 때 알아보고요. 지금은 몽고DB란 이 DB 자체의 어떤 특성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몽고DB 사이트거든요, 이게. 지금 지금 몽고DB 이게 이제 그렇죠. 몽고DB 사이트고요. mongodb.org에 들어가시면 도큐멘테이션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들어가시면 여기서 기능들을 위주로 해서 몽고DB의 가지 특성들을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제가 사실 뭐 NoSQL 전반적인 어떤 그런 개념들을 다 알고 있지는 못하기 때문에 몽고DB 위주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맨 처음 보시면 애자일은 스케일러블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존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그 어떤 무결성들, 그 관계 사이에 있는 무결성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좀 성능을 희생시키는 부분도 있었어요. 얘네들은 어떤 그런 관계 지향적인 것들 다 버리고 대신에 그 가용성을 높이고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서라도 시스템 크래시되지 않는 어떤 그런 환경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쉽게 얘기해서 이제
다운되지 않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입출력할 수 있는 예. 어떤 그런 것들을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예. 기존에 이제 광경 데이터베이스하고 가장 이제 첫 번째 차이점은 뭐냐면 몽고디비의 차이점은 도큐멘트 오리엔티드 스토리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기존의 광경 데이터베이스들 데이터를 로우 이렇게 한 줄씩 한 줄씩 입력 그걸 하는데 얘네들은 로우가 로우에 대응되는 개념인 도큐멘트라는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요. 네. 그러니까 도큐멘트는 그 기존의 광경 데이터베이스는 로우. 그렇죠. 이거는 예, 도큐멘트인데 예, 예. 이제 도큐멘트가 어떤 건지는 뒤에서 시스템을 예, 그렇죠. 통해서 우리가 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예. 이제 뭐 풀 인덱스 서포트인데 이제 뭐 어떤 이 몽고디비가 지원하는 어떤 데이터 타입 에다가도 인덱스를 딱 걸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리플리케이션, 하이 어베일빌리티. 예, 제가 영어를 잘 못해서요. 리플리케이션은 뭐 기존에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좀 다뤄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한 대의 데이터베이스로 처리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이 리퀘스트들을 여러 대의 데이터베이스에 분산시켜서 처리하는 어떤 그런 기법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컴퓨터 한 대에서 데이터베이스를 보통 돌리는데, 네. 그게 이제 뭐 백업의 용도도 있을 그렇죠, 때, 그렇죠. 아니면 속도 문제도 그렇죠, 있고 해서 그렇죠. 이제 여러 대의 컴퓨터에다가 똑같은 데이터를 그렇죠. 계속해서 카피, 네. 다시 얘기해서 동기화시키는 네, 네. 그런 DB를 그렇죠. 유지할 때 리플리케이션이라는 네, 네, 표현을 쓰는 거죠. 네, 네. 예. 동일하게 이제 이런 기능도 지원하고요. 예. 그다음에 오토샤딩이라는 또 기능이 있어요. 이게 예. 뭐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기능 중에 하나인데 예. 그 뭐 이 데이터 광경 데이터베이스 주로 이제 뭐 MySQL, Oracle, MS SQL 보시면 테이블들을 파티셔닝 한다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하나의 테이블 안에 굉장히 많은 로우들이 쌓이게 되면 나중에 이제 그 퍼포먼스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뭐 보통 우리가 많다라고 했을 때 막 10억 건, 20억 건씩 데이터가 쌓이면 거기서 인덱스를 아무리 잘 걸어놔도 데이터 한 로우를 찾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 그 로우들을 분할해서 뭐 예를 들어 1번부터 10,000번 로우까지는 첫 번째 파티션에 놓고 뭐 그 다음부터 두 번째 파티션에 놓고 이런 의미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그 로우라고 하는 건 ROW로 의미하고요. 네, 그렇죠. 우리 한 줄이라는 네, 뜻이고 네, 네, 네. 그리고 그 로우 그 데이터가 쉽게 얘기해서 많이 쌓이게 되면 네. 느려진다. 그렇죠. 그래서 그 느려졌을 때 그 안에서 데이터를 검색하는 게 굉장히 네. 시간이 오래 걸리기 네, 네. 때문에 그것들을 파티셔닝 이렇게 네, 네. 우리 쪼개서. 오피스에 있는 네, 파티션처럼 네, 그렇죠. 이렇게 분할해가지고 네, 네. 관리하게 되면 네. 그 분한된 것들 안에서 검색하고 어떤 작업들을 처리하기 때문에 훨씬 예. 더 빨라질 수 있다. 그렇죠. 그런 기법들을 사용했는데 예. 그것보다 좀 더 진일보한 아, 예, 그렇죠. 메커니즘을 제공한다는 예, 예, 거죠. 예. 예. 그러니까 뭐 파티셔닝을 하면은 일단 성능 이슈는 해결할 수가 있는데 굉장히 좀 제한적이에요. 예. 예를 들어 전체 데이터를 한꺼번에 가져올 수 없다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예. MongoDB는 아예 그냥 처음부터 이 데이터를 예를 들어 갖고 특정 어떤 뭐 1번부터 10,000번 라인까지는 첫 번째 파티션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예. 데이터를 처음부터 그냥 분산해서 저장을 시켜 버리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파티셔닝의 의미도 있지만 예. 실제 우리가 마치 그걸 하나의 테이블처럼 그러니까 파티션되지 않은 하나의 테이블 여기서는 이제 컬렉션이라고 이제 뒤에 설명하겠지만 하나의 컬렉션처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어떤 그런 예. 그리고 또 거기다 붙여 그게 다 자동으로 이루어진다는 그러면 그 지금까지는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는 그런 여러 대의 시스템에다가 데이터베이스를 설치해 놓고 네. 그것들을 같이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그 신경 써야 될 것들이 그렇죠, 많은데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몽고DB는 자동화 네, 처리해준다라는 그렇죠. 얘기군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예, 네, 그 다음은 이제 뭐 쿼리. 예, 쿼리가 있는데 이제 그 뭐 우리 흔히 이제 광경 데이터베이스에서는 SQL이라는 어떤 그런 방식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NoSQL에서는 SQL을 전혀 사용할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각 어떤 이 NoSQL에 속해 있는 데이터베이스들이 각각의 어떤 그 데이터들을 입출력하는 방식, 이렇게 명령어들이 따로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광경 데이터베이스보다는 약간 조금 진입장벽이 있죠. 왜냐하면 서로가 다 하나의 어떤 표준된 SQL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뭐 또 어떻게 보자면은 굉장히 뭐 자기들을 직관적으로 주장하네요. 예, 직관적으로 예, 할 수가 예, 있는 알겠습니다. 그 다음 거는 뭐죠?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갖고 그 빨리 뭐 업데이트 사실 이 뒤부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닌데 그냥 뭐 이렇게 오토밍 모디파이드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업데이트할 때 그 어떤 성능의 저하 없이 예를 들어갖고 이 백그라운드에서 어떤 이 데이터 입출력 뭐 인덱스를 건다든지 이런 걸 처리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에 관련된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개념이 맵 리듀스라는 거예요. 예. 네, 이거는 사실 제가 여기서 설명드리기 너무 분량이 방대해서 이거는 굉장히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들을 굉장히 복잡한 어떤 이 스코어링 방식을 가지고 데이터를 통계내는 데 아주 유용한 통계적인 측면인가요? 그렇죠. 뭐 분산 처리나 이런 거랑 그 분산 처리하고도 관련이 돼 있고 그 데이터 통계에 있어서 아무튼 굉장히 멋진 기술이 다 나오는 것까지밖에 제가 지금 여기서 한 게 그렇게 생각.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이걸 하는데 있어서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 알 필요 없고 사실은 그런 것들은 몽고DB가 대부분 자동화해 준다. 그래서 굉장히 편리하게 되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개념이지만 사실은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자동화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아, 그러니까 이제 그렇지만 신경은 써야 된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런 문제. 예, 그 다음은요. 그리드 파일 시스템 이게 이제 뭐 그 저희 그 분산 파일 저장을 몽고DB가 대신해 줍니다. 그 얘기는 뭐 데이터를 저장하는 거예요? 데이터가 아니라 이제 저희 파일이죠. 파일을 저장하는 거예요. 예, 예. 파일을 그런 아까 그 오토샤딩처럼 그냥 예를 들어서 서버가 열 대가 있는데 내가 그 어떤 서버에 이 파일 어떤 파일을 세이브해서 항상 가져올 땐 그 서버에서 가져야 된다. 예. 이런 거를 고려하지 않고도 나는 그냥 하나의 그 가상적인 몽고DB라는 놈한테 파일을 맡겨두고 실제 그 파일이 어디 어떻게 그 저장되는지는 몽고DB만 알고 있는 거죠. 아, 그러면 이거는 데이터베이스의 측면뿐만 아니라 예, 그렇죠. 파일에 대한 관리도 해준다는 거죠. 예.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이런 시스템들이 대부분 그 파일을 여러 군데다가 일종의 백업 같은 형식으로 저장해 놓고 있다가 만약에 그 중에 여러 컴퓨터가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가 꺾어서 날아가서 이제 하드가 죽어버리거나 이렇게 됐을 경우에 자동으로 다른 데서 이제 그렇죠. 데이터를 긁어 와서 그렇죠. 그것들을 다시 붙여주는 그래서 결국에는 데이터가 손실되는 것들을 막아주는 그런 시스템이라는 바로 이게 그런 걸 설명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뭐 이거 다 이제 포함되는 건데 실제로 뭐 네이버나 구글 같은 거대 포탈들에서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들을 처리를 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기존의 방식대로 뭐 이렇게 파일 하나를 어떤 서버에 어떻게 저장했으니까 그 예를 들어서 그 파일에 들어있는 서버가 고장이 나버리면 백업 보내서 관리자가 직접 뭐 파일을 복구시키고 서버를 살리고 이런 것들은 사실 필요 없다는 거죠. 걔네들 이제 이런 어떤 작업들이 다 자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서버를 그냥 뺐다 끼고 뺐다 끼고 하면은 자동적으로 데이터가 복구되고 이제 그런. 지금까지 이제 데이터베이스 운영할 때 하드웨어들이 자주 고장이 나니까 그런 과정에서 겪었던 여러 가지 실무자들의 불편함이 이런 것들을 자동화시켜놓은 진일보한 시스템이라는 말씀이시죠. 그 앞단에서는 어떤 서버가 죽었는지 사실 알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시스템이 그 무결성 있게 잘 동작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 그러면 나중에 만약에 시스템을 더 빠르게 하거나 데이터 용량을 추가할 때는 그냥 하드만 꽂아주면 지가 알아서 자기가 알아서 하드라기보다 서버를 이제 한 대 추가하는 거죠. 그런 걸 스케일 아웃이라고 그러고 예를 들어 성능을 더 끌어달려면 그 하나의 서버 뭐 CPU가 예를 들어 2.0 기가헤르츠짜리였으면 3.0으로 올린다든지 램을 증설한다든지 이런 건 이제 스케일 업이란 거고. 옛날에는 그런 것들 시스템을 증설할 때도 굉장히 항상 힘들었죠. 소프트웨어적인 튜닝들을 같이 해야 되는데 이제는 그냥 시스템만 꽂아주면 지가 알아서 빨라지고 용량도 커지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